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열대야라는 단어에 비유를 한 곡인데요. 여자친구만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곡입니다. 네, 또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여자친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또 퍼포먼스잖아요. 이번 열대야에 숨겨져 있는 안무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번에는 저희가 퍼포먼스가 예전에는 정말 칼군무, 각을 중요시했다면은 이번엔 약간 개인의 필과 그 스웩. 네, 여자친구만의 힙스러움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저희가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약간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스웩을 느낄 수 있는 안무 포인트들만 잠시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멤버들이 설명을 하는 네. 좋습니다. 자, 신비가 보여드립니다. 포인트 안무, 컴온. 우선 첫 번째 춤이죠. 저희가 이 춤은 아직 이름을 제대로 못 정해서 일단 대충 보이는 대로 고릴라 춤이라고 고릴라 춤 정했는데요. 네, 보여드릴게요. 둘. 지금 딱 고릴라네요. 네, 좋습니다. 둘, 셋. 좋습니다. 고릴라춤 합격. 고릴라 맞아요. 네.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. 고릴라춤. 너무나 귀여운데요. 좋습니다. 다음 춤. 제기차기 춤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도 노래가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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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따라밥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아, 우리의 전통 놀이 제기를 또 이렇게 안무에 도입을 하셨습니다. 평소 우리 여자친구분들이 제기차기를 좋아하세요? 어떻습니까? 못해요. 못해요. 네, 잘 못. 차보신 적 없으세요? 아, 있습니다. 있는데 생각보다 마음대로 소질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. 어, 그래도 난 좀 잘한다. 다 자신 없으세요? 유주 언니가 좀 유주가 유주 씨 잘해요? 잘할 아, 네, 같은데. 제가 좀 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. 그래요? 네. 헐랭이도? 헐랭이가 뭐예요? 아, 이거 발 들어서 차는 건데 넘어가도록 아. 하겠습니다. 자, 네. 다음 포인트 안무 네. 갑니다. 컴포스트 춤이라는 게 있는데요. 팔을 이렇게 각도기처럼 들고 그럼 제기차기 네. 춤이랑 아, 제기차기 춤이랑 불러드릴까요?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어, 좋습니다. 네. 따라단 딴 따라단 시작. 따라단 딴 따라단 따라바바라바바라바바. 네. 오, 좋습니다. 컴포스트 춤. 네. 네. 빙글빙글 돌아서. 자, 이 세 가지가 또 핵 인사 댄스로 각광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.